이런 심황 후 슬피 울음을 울다 한 곳을 바라보니 어떠한 맹인인지 저 마을 속에 시름 없이 앉아 있거늘 심황 후 시녀 불러 분부어시되 너희들은 급히 나가 저기 저 봉사가 거처가 어디이며 성명이 무엇이며 처자가 있는지 낱낱이 알아오도록 하여라. 그때여 심봉사는 언제든지 처자 말만 나오면 난 감은 눈에서 눈물이 표듯이 쏟아지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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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맹이 아뢰리다 예! 소맹이 아뢰리다 황조도 화동이 고톱고 상근 정송심가요 이른바한 학교 혼디 곽심운할 취처하여 이십에 40에 상차한 후 강보에 쌓인 여시 동양젖을 얻어먹여 근근히 길렀더니 효행이 출천하여 애비여 누나 둔 것이 평생의 한이 되어 공양미 300석을 봉은사로 시주하면 애비 눈을 뜬다 하니 저 죽는가 산 생각장고 남경장 사선인들께 300석의 몸이 팔려 모래 빠져 죽었소 자식 팔아 먹은 놈이 세상 살아 무엇하리까 죽여주 서급히 등지 처참벌 시겨주 감은 눈에서 눈물이 듣거니 맺거니 그저 파방 흐리고 울음만 운다 심황무이 말 듣고 산 호주렴을 걷어버리고 버선발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우르르르 쫓아나와 부치는 목을 안고 아이고 아버지 저소 몽운사 화주승이 공들인다 하더니만은 양함이 들으신가 아이고 아버지
빠져 죽던 심청이가 살아서 여기 왔소. 아버지 눈을 떠서 청이를 봅소서. 신봉사 이 말을 듣더니 먼 눈을 희번쩍 희번쩍 하더니만은, 아니 누가 날더러 아버지라고요? 예. 나는 자식도 없고 아무도 없는 사람이오. 그란디 누가 날더러 아버지라고요? 예. 내 딸 심청이는 인당수 죽었는디 여기가 어디라고 살아오다니 웬 말이냐? 이것이 꿈이냐? 이것이 생신이야? 꿈이거든 깨지 말고 생시거든 어디 보자 더듬더듬 만져보. 어쩔 줄 모를 적에 난데없는 우색 채운이 황극전을 두르더니 정악대가 남무궁중 운무관을 왕래하더니 신봉사 가문 눈을 희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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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떴구나. 얼씨구나 철씨구 얼씨구나 철씨구 얼씨구 철씨구 지와자 좋네. 얼씨구나 철씨구 감은 눈을 뜨고 보니 찬지러리 장관이오. 열자 맹인이 눈을 떴으니 출무자가 장관이로다. 얼씨구 얼씨구 철씨구 송천자 폐하도 만만세 심황후 폐하도 만만세 부원군도 만만세 천천만 만세 태평으로만 우리 소설시구 얼씨구 철씨구 얼씨구나. 얼씨구 철씨구 지와자 좋네. 얼씨구나 철씨구